마을 사람 모두 합쳐야 2,5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산골 마을이 바로 시네마 천국의 무대다. 마을 광장에 들어서자 낯익은 풍경이 펼쳐진다. 영화에서 마을 사람들이 물을 깃던 400년 된 분수대도 여전히 그대로이고 토토가 다니던 성당 역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. 성당 안을 들어섰을 때 키스 장면만을 자르던 신부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을의 아침을 알리던 성당의 종은 역시 그대로 있었다. 마을 사무소 한켠에는 촬영 당시의 사진들을 모아놓은 조그만 시네마 천국 전시관이 있었다. 토토와 할아버지의 정겨운 사진을 보면서 난 할아버지 역에 필립 누아르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 했다. 시네마 천국이 개봉된 지 20년.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어린 토토는 벌써 청년의 모습으로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. 토토 역을 맡은 카스시오는 실제로 이 마을 출신이다. 하지만 그가 살았던 집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다. 영화관도 촬영 이후 없어졌는데 마을에 유일하게 영화관이 있었던 때가 바로 촬영 당시뿐이었다고 한다.